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링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인 스퀴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실사용이 가능한 작품들을 만드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스퀴시를 만들어 볼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만지는 영상들을 보니까 진짜 말랑말랑해 보이는 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용 말랑이들을 몇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스퀴시젤은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 어떻게 완성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준비해 온 스퀴시젤은 마니랜드의 블루라벨 스퀴시젤인데요. 핑크, 블루, 옐로우 세 가지 라벨이 있었는데 블루 라벨이 말랑이기도 하면서 투명하기도 한 스퀴시 젤이길래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퀴시 젤은 일반 레진 조색제로 조색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파우더형 조색제들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처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연습용으로 귀여운 곰돌이 말랑이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진주를 품은 조개 모양의 말랑이들까지 만들어 볼게요.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3분 정도 충분히 교반을 했는데요. 지금은 기포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기포는 자연스럽게 다 빠진다고 하니까, 귀여운 곰돌이 몰드에 하나는 투명한 채로 부어보고, 하나는 파우더 조색제를 좀 섞어서 부어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8시간 정도 경화시켜 볼게요. 겨울철이라 실내 온도가 좀 낮아서 10시간 정도 경화를 시켜 봤어요. 일단 말랑말랑하게 잘 굳은 것 같은데요. 스퀴시 젤은 타령할 때 조금 힘들다고 들었어가지고 조심조심 타령을 해 볼게요. 조색을 하지 않고 만든 곰돌이는 진짜 투명하고 엄청 쫀득쫀득하게 말랑말랑하네요. 촉감이 너무 좋은데요? 이래서 말랑이를 만드는 거였군요. 끈적끈적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손에 달라붙지는 않아요. 그럼 조색을 해본 곰돌이도 타령해 볼게요. 펄 파우더를 넣고 굳힌 곰돌이도 엄청 잘 만들어졌어요. 펄 파우더가 좀 뭉친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첫 도전치고는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파우더형 조색제로 조색할 때는 더 꼼꼼하게 가루가 뭉치는 부분 없도록 잘 조색을 해야겠어요. 이 곰돌이들은 연습용으로 만들어 본 건데, 잘 만들어져서 자신감이 좀 생기네요. 계속 꾹꾹 누르게 되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습도 끝냈으니까, 본격적으로 다음 말랑이들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진주를 품은 조개 말랑이도 만들어 볼게요. 얘네는 먼저 8시간 정도 완전히 굳히고 진주알 파츠를 넣고 마저 부어서 또 한번 굳혀줄게요. 진주 파츠들은 8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진주알 파츠들을 타령해 볼게요. 3개 다 아주 깔끔하게 진짜 진주알처럼 잘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 만들어둔 진주알 파츠들을 조개 몰드들 안에 넣고 다음 층을 채워줄게요.
이대로 8시간 이상 한 번 더 완전히 굳혀줄게요. 이제 조개 말랑이들도 조심조심 타령해 볼게요. 조개 몰드가 불투명한 몰드라서 좀 불투명하게 타령됐는데 진주알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전 더 마음에 듭니다. 만질 때 진주알이 만져지는 것도 재미있네요. 이렇게 스퀴시제를 사용해서 진주를 품은 조개 말랑이들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스퀴시 젤은 처음 사용해봐서 제대로 안 굳으면 어쩌나, 타령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좀 오래 교반하고 굳을 시간을 충분히 줬더니 다행히도 잘 만들어졌어요. 진짜 촉감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해서 계속 만지작되게 되는 중독성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한번 만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만들었던 곰돌이들이 책상 위에 두고 계속 만지작됐더니 벌써 좀 꼬질꼬질해졌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스퀴시 젤을 사용한 실리콘 몰드는 스퀴시 젤의 성분 특성상 몰드가 조금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퀴시 젤을 사용하는 몰드랑 레진을 사용하는 몰드를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많이 말랑말랑한 블루라벨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좀 끈적임 없이 쫀득하게 만들 수 있는 옐로우라벨도 궁금해져서 다음에는 옐로우라벨 스퀴시 젤로 그립톡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말랑이 만들기는 레진과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